자리를 잘 못 봐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제 자리가 2D거든요. 근데 A20으로 잘못 봐가지고 끝까지 왔는데 제 자리가 아닌 걸 느끼고 이 맨 끝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알겠어요. 오케이. 살면서 처음으로 맨 앞에 앉아보는데요. 제가 그 앞에 앉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당연히 뒤이지 했는데 어떻게. 아마 제가 체크인을 거의 엄청 늦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토론토에 도착했습니다. 네 번째로 인데요 지금. 유니온 도시로 가는 기차입니다. 자, 여기는 토론토 공항이고요. 오늘은 그냥 토론토를 경유해가지고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로 갈 겁니다. 3시간 정도 텀이 있거든요. 그 3시간 안에 토론토를 약간 깔짝깔짝하게 그 CN타워도 있고 뭐 대표적인 것들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또 이렇게 패널도 있네요. 와, 여기 막 들어가는데 도로들이 좀 거미줄 같이 생겼네요. What is this? Baroque. So true. 와, 이 나무로 해놓으니까 느낌 있네 이거. 와, 이거 겁나 크네 진짜. 고개를 이 정도 들어야 끝을 볼 수 있어요. 완전히 UFO 그런 느낌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다 보이지? 이러면 보이나? 이 CN타워가 있잖아요. 진짜 아이러니한 게 높이가 553m래요. 그런데 롯데타워 높이가 555m라고 합니다. 거의 2m 차이로 이제 롯데타워가 큰 거죠.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여기는 147층인데 롯데타워는 123층이고. 아니 무슨 이거 다람쥐가 이렇게 이 한가롭게 뭐 먹고 있는데요? 이 주변에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여기는 진짜 신기한 게 이 건물들이 다 유리예요. 한국처럼 막 시멘트로만 돼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기차가 또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본 것보다 더 멋지고요. 이게 탱크가 나무로 된 거래요. 이게 1938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1906년에 지어진 거거든요. 진짜 조그맣다. 아, 토론토가 완전히 기차 마을이었구나. 실례합니다. 그거 누구 없나요? 저기요, 뉴욕으로 가는 표 한 장 주세요. 여기 코스프레 한 사람이 엄청 많네. 배트맨이나 스파이더. 뭐야? Excuse me, what kind of concert is here? It's a fan expo. It's a comic. 아, like a cartoon. Yeah. 아, 이거. 아, 그래서 사람들이. Excuse me, what kind of character you do? I'm Homura from Madoka Magica. That's Madoka from Madoka Magica. And that's Mari from whatever. Amori. Whatever. Amori. Yeah. Ah, okay. I was surprised about this. Thank you. 횡단보도 지나면서 봤는데 사람들이 분장할 때 뭔가 락커 있잖아요. 해외 락커. 막 엄청 진하게 스모키 분장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요. 그리고 머리색도 막 파란색, 초록색, 분홍색 막 그런 거 하고. 와, 이거 뭔데 이렇게 크냐? 로열 욕 호텔. 뉴욕도 아니고 로열 욕. 자, 여기가 토론토에서 유명한 세인트 로렌스 마켓입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앉아가지고 뭔가를 먹고 있고요. 아니, 건물이 진짜 대박이다. 시장이 오니까 시장하네요. 이건 좀 먹어야겠어. 오, 뭐야? 생긴 게 엄청 큰 만두처럼 생겼어요. 아, 이건 좀 너무하다. 뭔가 비어있어. 꽉 차 있을 줄 알았는데 거의 3분의 1만 차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맛은 야채 찐빵보다 조금 한 단계 내추럴한 느낌이에요. 나물 찐빵 그런 느낌. 와, 여기 멋있는데요. 캐나다의 타임스퀘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 왜 여기서 사진을 찍고 있지? 뭔가 이게 유명한 건물 같아요. 사람들이 찍어대는 거 보니까.
설명은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이쪽에. 그리고 여기 걸어오면서 봤는데 이 벽화가 엄청 멋있더라고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 이런데 멀리서 보면 진짜 청같이 돼 있어요. 개분수네. 와. 와, 맨 위에 뼈다귀네. 인도 이래로 가장 찾기 힘든 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와, 여기 버스 터미널은 들어가는데 이렇게 검사를 하고 들어가요. 다 막혀있어요. 아, 드디어 나이아가라 보러 가는구만. 와, 진짜 대박이다. 이 떨어지는 저 이쪽이 와, 진짜 묵직하네요. 마치 그 고래의 움직임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이네. 별거 없네. 여기 보니까 호텔이 진짜 많아요. 막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메리어트, 카지노. Hello, I wanna buy day pass. Thank you. 나야가라 폭포에서도 이렇게 남산 타워 마냥 자물쇠가 걸려있네. 근데 여기다가 거는 건 조금 좀 의미가 되나? 모르겠는데. 와, 낭만 있다 여기. 여기가 바로 아메리칸식 숙소네. So you are first time here? Yeah, first time. There is Skylon Tower. From here you can see the bridge, you know. It's very good. Okay. 여기가 바로 약간 그 미국 미드에서 나오는 그런 약간 숙소인데요. 여기 에어컨이 나오고. 와, 화장실도 엄청 좋네. 오, 괜찮다.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여기가 이 근방에서 제일 싼 숙소거든요. 이게 한 8만 5천 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아, 생각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저는 지금 나야가라 폴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거리가 피자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냄새가 너무 맛있어. 와, 멋있다, 이거. 아, one ticket please. How much is it? 22 dollars. 어, 22? 아니, 근데 아니, 저 전망대가 저기 있는데 이 티켓 카운터가 여기 조그만 데 있어요. 지나칠 뻔했네. 아, 근데 22달러면 생각보다는 좀 싼 것 같아요. 한 막 30달러, 40달러 이 캐나다 물가 생각하면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딱 22달러가 나와가지고 오, 싼데? 아, 여기도 파네? 어덜트 19달러. 근데 아마 세금 붙어서 22달러인 것 같아요. 와, 뭐야 여기. 전투기도 있고 여기 애도 있고 반풍부 캐나다. 오이 맛있겠다. 10달러? 우후. 이제 진짜 크다. 나야가라 폴. 여기 10시에 그 불꽃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조금은 춥네 여기. 와, 크루즈 밤에도 안 해? 아, 이 너무 위에서 봐서 그런가 아니면 밤이라서 그런가 그렇게 썩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이 태그. 네, 태극기가 이 나야가라 폭포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대관람차에 불빛이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구름이 껴가지고 또 하늘에, 와, 거의 뭐 배트맨 나오는 것 마냥 조만간 배트맨 나오겠는데 이거.
아까 저기 카트라이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가 보네. 무지개 반사 멕시코. 와우. 밖에 출발하기 전에 이거 하나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많다 이거. 이 양이 꽤 많아요. 메이플. 아니 그거다 이거. 그거랑 진짜 비슷해요. 그 땅콩 샌드 있잖아요. 땅콩 샌드인데 한 10% 정도 이 메이플 시럽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맛이에요. 와 진짜 장관이네요. 나야가라 폭포도 보고 그리고 천둥도 치고 있어요. 와 이런 날이 제 손을 꼽을 텐데 저 이런 날에 온 게 진짜 행운인 것 같습니다. 언제 이런 경험을 또 해보겠어. 와 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 Is it closed? Yeah, due to the weather. Due to the weather? Yeah. 아, 오케이. 아 망했다. 돌아서 가야 된다. 아. 야 어디야 여기? 아 저는 지금 나야가라 크루즈를 타러 갑니다. 여기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와 저기 전망대 머리가 안 보여요. 와 사람 진짜 많이 탄다. 어? 뭐야? 보트 엄청 쌌네? 생각보다. 어 완전히 지하 터널인데? 원.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 이게 바로 나야가라 폭포의 이면입니다. 이거 좀 청소 좀 하지 이거. 땡큐. 아 이거 좀 덥다 이거. 어 뭐야? 보트 간다. 보트 어디 가노? 어? 개이득인데? 그럼 첫 번째 아니냐 이거? 자 어디가 좋을까? 그냥 거의 뭐 뷔페인데 여기 딱 고르는 그 자리가 바로 Excuse me? Yeah. Which place is good? The front. Front? Yeah. Front? Yeah. Thank you. front. 모자를 쓰지 않고 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 오늘이 날씨가 좀 안 좋긴 하네. 근데 원래 이렇게 웅장한 거는 날씨가 안 좋을 때 봐야 그 위압감이 또 느껴지거든요. 오! 와 대박이다 대박. 우와 비 온다. 오 저쪽 하나 저쪽. 자 이게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입니다. 이것만 넘으면 미국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오늘 걸어서 지나갈 겁니다. 거의 완전히 워터파크에 온 느낌이었어요. 오늘 인정하기 싫지만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야가라 중간이 완전히 수증기에 쌓여있어. 아. 이게 바로 나야가라 폭포의 물줄기입니다. 이렇게 와서 뭐야 이거? 뭔가 그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종교 집단이 막 터널 이용해서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뭔 줄이야? 에잉? 사진 찍는 줄인가?
이쪽 위치가 이쪽이에요. 나야가라 폭포의 위쪽. 와, 상단에 터널을 이렇게 뚫었네. 와우, 대박이다. 여기 여기에서 무조건 사진 찍어야겠다. 어제 그 이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니까 와 진짜 한 20분 돌아간 것 같아요. 짐을 찾고 나왔고요. 저는 이제 밥을 먹고 미국 국경 넘어가서 미국 쪽 보고 뉴욕행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Number 8? Yeah. It's spicy. Do you have spicy? Yes. Spicy. 저 서브웨이는 한국에서도 시키기 어려운데 미국이니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네요. 아, 캐나다보다. 가격은 팁까지 포함해가지고 19달러 나왔어요. 와, 진짜 크다 이거. 근데 이거를 다 먹어야 돼요. 왜냐면 미국 국경 넘어갈 때 이걸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오늘 한 끼. 한 끼자 첫 끼이자 마지막 끼. 우와우, 대박입니다. 아, so you are traveling? Yeah, I'm from Houston now. I'm from Houston. Houston to Detroit. Yeah. Detroit. Toronto here, and I'm on way to here. New York. Here. Can I ask you how much? 33,000-34,000. But accessories, you know, like this. Ah. It goes to real probably $2,500-$3,000. So this thing is extra. Yeah. Mario Gamez, Mexico. I live in Houston, Texas. Oh, no, no, what? Desde Monterrey, Nuevo León, para toda la raza, los plebeyos. 와, 와, 스피커 진짜 굉장히 시끄럽네. It's so noisy, yeah? Hello, hello. I wanna be in the video. Ah, you wanna be in the video. Hello, hello. Video. Oh, yeah. Oh, God. Yo, come on. How old are you? Ten. Yeah? Ten. Oh, and you? 12. Oh. 할 말이 없다. 빨리 가야겠다. Bye bye, Mario. 면세점도 있다. 와, 뭐야? 혹시 돈 내야 돼 이거? 와, 사람이 많다. 이쪽 보시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일어난 수증기라 해야 되나? 저기 구름이랑 완전히 맞닿아 있어요. 거의 구름에서 나야가라 폭포. 이제 갑자기 태양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씨, 무서워. 아우, 깜짝이야. 중심 딱 잘못 잡았는데 무섭네요. 물어본 거는 미국이 언제 왔냐고 물어봤고, 또 미국이 얼마나 있을 거냐고 물어봤고, 또 한국이 언제 돌아갈 거냐고 물어봤어요. Next year 그러니까 오시 막 하면서 어디 갈 거냐고, 멕시코 가면 어디 갈 거냐고 해가지고 뭐 남미 간다고 했고, 미국에서 학교 생활 한 적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없다고 했고, 그리고 또 가방에 그 세관할 거 담배나 알코올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가방 검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는 그 셔틀버스도 있어요. 와, 여기 엄청 평화롭네. 어, 여기는 진짜 그 계곡의 냄새가 나요. 어, 계곡 향이 막, 막 퍼지네. 와, 이 뭐 누가 캐나다가 더 멋있다 했어. 미국도 엄청 멋있는데. 와, 미국도 장난 아닌데요 지금. 미국이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장관입니다 진짜.
바람이 이쪽으로 오니까 계속 막 비처럼 내린다 우리. 자, 아무튼 이번에 나이아가라 폭포 야경도 봤고 아침에도 봤고 크루즈도 탔고 미국 건넜고 미국에서도 보고 했는데요. 와 진짜 저는 캐나다, 미국 일단 저는 둘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풍경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캐나다가 좀 더 좋았고 뭔가 이 물을 떨어지는 걸 가까이서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미국이 좀 더 좋았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오늘은. 자 그럼 뭐 나이아가라 폭포 또 국경 넘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나가네 태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ew York is a Kazakhstan. Booking.com 3.3인가? 그렇더라고요. 왜, 뭐, 무슨 소리야, 이거? 아니야, 불길하네, 이거. 해볼지. 뭐야, 근데. 지금 이때까지 여행한 곳 중에서 역대급으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